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세 번, 네 번에 나눠서 국가 시장 경제 인프라 관련해서 코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익스텐션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행정관청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한국가의 시장 경제를 새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생산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죠? 상당히 재밌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전제권이에요. 그리고 또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소비하는지에 대한 또한 모든 정보. 모든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 전자유권을 모두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5천만 인구가 전자유권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쉽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오픈 AI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고안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는, 이걸. 이런 걸왜 만들었느냐니까,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의 일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요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데이터 완전성이에요. 첫째는 어느 한 국가죠. 어느 한 국가의 시장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 모든 경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유권 이름이 코리아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코리아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이게 커넥티드 오픈에시 리포트 온 이코노믹 액티비티즈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커넥티드입니다. 연결된 오픈에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오픈에시 기반의 리포트들. 이죠. 어떤 리포트냐니까 경제적 활동, 경제 모든 활동이 뭐 누가 갑순이와 뭐 누구와 뭐 서로 사랑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이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시스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딩하고 있는 주제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풀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오직 진실만을 표명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커넥티드 때문이에요. 그죠? 커넥티드. 오픈엣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하는 건데, 기록하는데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픈에시고, 그죠? 리포트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커넥티는 뭐예요? 이거는 각각의 기록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이 모든 기록과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느 한 기록이 다른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업데이트 갱신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오픈에시 아키텍처의 목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평가를 해당 상품 생산자의 신용평가 데이터로 산입을 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가장 이상적인 신용평가, 가장 이상적인 신용평가 방식. 그죠? 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과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획득된다면 이 데이터로서 각각의 상품,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신용 수준, 별표, 그죠? 그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품이나 기업이 소프트 랜딩으로 퇴장할 수 있도록, 그죠? 망했어요에서 야밤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상품 생산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이죠. 상품의 어떤 컨텐츠를 바꾼다거나 하는 내용. 그래서 자, 기업이 있고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가 되겠죠. 그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이거는 위변조될 수 없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 평가 정보가 도출되죠. 정보의 도출. 그렇잖아요. 우리 숯불 아키텍처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고서도 그 물건을 샀다고 산 것처럼 가짜 정보를 가짜 평가
뭐 가짜로 어떤 별표를 다섯 개 준다거나 세 개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코드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코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세 번 정도 남아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